네. 네,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 이원영 PD님부터 마크 씨까지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N 이원영 PD로 갑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팬의 마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네, 안녕하세요. 가사팬 영재입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터지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산의 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해피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이원영 PD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알타이라는 이름부터 존재감이 난다는데 이 갓세븐의 레알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기획인지 기획 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태국 여행 갔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태국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진짜 너무 새로운 그런 모습들의 태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태국에서 거의 완전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갓세븐을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고요. 일반 보통 아이돌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갓세븐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볼 수 없었던 이 친구들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아이돌 갓세븐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사실 인간 갓세븐? 네. 그런 진짜 원래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생각대로 잘 담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너무 인간 갓세븐이라서 좀 걱정도 많습니다. 네. 뭐 기대 많이 주세요. 그 이 방송은 저희 찍으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다른 뭐 말하다시피 태국 가서 그 여행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아무래도 제가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을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태국을 가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